10월 1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양시 아랍누리미술관에서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빛날 고향 장애인미술작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제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11명의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작가와 함께 비장애인 작가까지 참여해 세상을 향한 소통의 폭과 경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상민이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상민이와 같이 노력해온 저에게도 작은 보상이 되는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같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감과 터치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장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그 여가 시간을 잘못 보내는데 즐거움을 찾게 해주면 참 좋겠다. 또 앞으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적 영감을 다양한 도구와 기법들로 캔버스 위에 형형색색 표현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장애 당사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요. 앞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작품 전시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가 발달 장애인 작가들에겐 꿈을, 장애인 가족들에겐 기쁨을, 관람객에겐 힐링을 선물하는 소중한 통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자격 시험을 지난 7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자격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오늘 시험을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만약 합격을 한다면은 1급 시험에도 도전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시험을 친다는 게참 쉽진 않은데 이렇게 시험을 침으로 해서 좀더 중요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 방송 황병령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여순 사건 73주년과 여순 특별법 시행을 기념하는 여순 사건 역사 만화 동백꽃 필 때까지 발간 원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작가와 유족,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역 광장에서 열림식을 시작으로 구례, 여수, 광양 등 7개 지역을 돌며 10월 한달 동안 원화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